Veamos el once inicial.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박문수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항상 좋은 해설 감사합니다. 아, 저도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런 또 경기를 준비할 수 있다는 자체도 아주 고맙습니다. 자, 공격 전개 좋습니다. 수비 상황, 찬스. 수아레스. 기회입니다. 자, 공 뺏기면서 공수가 전환됩니다. 세리오 라모스. 자, 드디어 기회가 옵니다. 찬스인데요. 걸렸는데요. 최고의 수비입니다. 골키퍼. 멋진데요. 맞춰줄 선수가 다가옵니다. 좋은 기회. 첫 번째 슈팅. 굉장히 위협적인 공격입니다. 막아낼 수 있을지. 자, 키퍼가 잡을 수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공격입니다. 안드레스 이니에스타. 네, 선수 호흡이 잘 맞고 있는데요. 골키퍼 여유 있게 공 잡아서 패스할 선수를 찾습니다. 월드베스 라모스. 철인 마테우스. 좀 더 악착같이 공을 지켜냈어야 되는데 이번엔 뺏기고 말았습니다. 자, 수비벽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열립니다. 자, 슈팅 시도. 바르셀로나 팀이 경기에서 승리를 따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 오늘 오랜만에 제대로 된 상대를 만났는데요. 월드베스트 미디치. 선수가 몇 차례 주고받고 다시 이어봤습니다. 멋진 리턴 연결. 기회입니다. 절묘한 패스. 월드 레전드 비어호 첫 번째 슈팅 막았습니다. 네, 깜짝 슈팅. 수비수에게 걸렸습니다. 공유 선수가 볼 밖에 좋은 위치로 찾아 들어갑니다. 자, 이 팀의 수비 능력 어떻게 나올까요? 비스켓. 멋진 걸어의 슛. 아, 대단한데요. 골을 만들어냅니다. 안드레스 이니에스타. 전반적인 휘슬 울리기 직전에 골이 나옵니다. 경기 내용으로 봤을 때도 리드할 만했는데 결국은 주도권을 쥐고 라프롬에 들어가는군요. 이게 아주 의미가 있는 것이요. 이렇게 되면 후반전도 유리하게 끌고 갈 수가 있거든요. 네. 아유,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인데 크로스가 올라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저 위치에서 골을 만들어냈어요. 대단해요. 네. 갈색 폭격기 차범근. 계속 전진합니다. 굉장한 드리블입니다. 전반전 종료됩니다. 전반전에 기억할 장면이 굉장히 많았지만 전반 종료 직전에 터진 골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거는 선수들의 어떤 자신감에 있어서도 전술적인 운영의 폭에 있어서도요 상당히 긍정적인 골입니다. 루이스 수아레스. 자, 받쳐주는 선수가 있습니다. 수아레스. 골은 보이는데요. 월드 레전드 히어호. 자, 공이 상대팀에게 넘어갑니다. 이반 라키티치. 동료들이 공 가진 선수와 함께 세도합니다. 아, 강력한 태클. 공만 보고 들어갑니다. 월드베스트 카카. 탄탄한 조직력을 보여줍니다. 엄친아 카카. 공을 갖고 있다가 뺏겼습니다. 이반 라키티치. 안드레스 이니에스타.
공 주고받으면서 전진합니다. 중앙으로 볼트윈. 찾고 있습니다. 빨리 다시 패스. 패스 받을 수 있는 위치로 달려갑니다. 네. 플레이에 자신감 넘치는데요. 아, 정말 멋진 태클인데요. 코나우지니우. 공 뺏기입니다. 관중들이 이 두 팀의 맞대결에 엄청나게 열광하는 모습입니다. 응원가 정말 대단한데요. 이 서포팅이야말로 어찌 보면 경기장을 찾는 매력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아주 흥이 돋는데 아주 보기 좋습니다. 올리버 피어호 응급 지원에 나섭니다. 바로 옆에 있군요. 공수가 전환됩니다. 우측면 지배자 마이콘. 수비들이 다 빠집니다. 아, 과감한 슈팅. 아, 과감하게 슈팅 막아냅니다. 20분 중에서 8분 남았습니다. 부스켓. 라키티치. 아, 멋진 플레이. 수비 따올립니다. 네, 자, 좋은 수비는 아니었어요. 반사적으로 움직였는데 일단 효과는 있었습니다. 아, 역시 마스체라로 가로챕니다. 부스켓. 초로의 기회. 멋진 골 기록합니다. 헨릭 라르소. 멋진 헤더입니다. 머리를 갖다 대면서 방향을 정확히 틀었습니다. 골키퍼가 이제 가장 맞기 까다로운 게 바로 이 헤딩인데 네. 지금은요 타이밍이 너무 좋았네요. 이렇게 뛰어올라서 내려 찍으면은 이거는 뭐 골키퍼 손을 못 쓰죠. 2대 0입니다. 주심이 경기 종료를 알립니다.